아이가 항상 이제 늘 잘할 수만 없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같이 컨트롤 해줘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늘 칭찬만 하는 게 옳은 건지, 아니면 오늘 왜 그랬어? 물론 그렇게는 다들 안 하실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윤영기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부모도 옆에서 아이들의 슬럼프를 잘 견딜 수 있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. 칭찬은 누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 초기에 못하는,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직 잘 못한다라는 것, 이 영역에서는 조금 더 칭찬을 해주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. 근데 아주 잘하는 애들한테 이걸 칭찬해봐 별 효과가 없습니다. 대신 질책이나 꾸중은 못하는 대상이 아니라 잘하는 영역이 생길 겁니다. 우리 아들이 뭔가 잘하는 영역이 생겨요. 그러면 이걸 문제를 지적하면 뭘로 받아들이냐면 정보로 받아들입니다. 꾸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잘하는 영역이 있을 때는 그 잘하는 영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을 해주면 이걸 정보로 받아들여서 고치게 되고, 못하는 영역은 얘기를 하면 이거는 꾸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래서 잘하는 선수 공통적으로 얘기해요. 자기는 선생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혼나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. 혼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러니까 애한테 언제 꾸중하고 언제 칭찬해, 항상 칭찬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잘했을 때, 정말 잘했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, 그리고 꾸중을 할 때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놓고, 네가 나쁜이 아니라 사건 자체,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, 그래서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엄마가 이러니까 좀 속이 상하다, 마음이 아프다라고, 엄마 입장에서 애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화법,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애가 잘했을 때, 못했을 때 부모님은 항상 반대편에서 잘하면 내려주고 못할 때는 끌어올려주고, 이런 작업들을 항상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런 역할을 하셔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고 진폭을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선수생활 뿐만 아니라 운동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.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애들 뭐 뭔가 잘하고 못하고, 못했을 때 혼내고 잘했을 때 같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잘했을 때 조금 끌어내려주고 못할 때 끌어올려주고, 이런 균형감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심리적으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질문 감사드립니다.